열공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공 TV 장PD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권혁 기자와 함께 할 주제 내용은 줄리를 본 사람이 나올 거예요. 네. 뭐 그녀 말대로 취재를 했다. 제가 하나 좀 잠깐 들려드리겠는데 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 좀 새로우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줄리에서 저희 제가 거기서 얘기했던 줄리를 아마 기억하셨습니다. 저를 보셨다고 하는 분이 아마 나올 거예요. 제가 일중독인 사람이에요. 네. 저는 그래서 뭐 예, 석사도 두 개 다 받고 박사까지 받고 대학까지 강의하고 또 제가 사업하고 정말 줄리를 하고 싶어서 제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방금 김건희 씨가 본인 입으로 말한 것처럼 자기는 줄리로 활동한 적이 없었고 석박사 하느라고 바빠서 네. 줄리를 하고 싶어도 할 시간이 없었다. 그리고 줄리를 봤다는 사람들이 나올 거다. 네. 자기가 만약에 줄리로 활동을 했다라면 그리고 취재를 좀 제대로 해달라라는 말을 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취재를 한 거죠. 그렇죠. 네. 줄리를 본 사람이 나올 거라고 해서 줄리를 본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봤습니다라고 나오기 네네네. 시작을 했죠. 그렇죠. 줄리를 봤다라는 사람이 저희 열린감TV로 연락이 온 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아, 그래요? 제가 2020년 4월 달에 열린감TV라는 채널을 개설을 했고 네네.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한 거는 이제 6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네. 6월 중순경쯤에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또 별도의 프리랜서 기자를 두 명을 썼었어요. 네. 그래서 그 프리랜서 기자 두 명과 함께 취재를 하던 와중에 네네. 한 이제 취재원으로부터 네. 제보자가 아닙니다. 취재원으로부터 이러한 얘기가 있는데 아,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취재를 제대로 한번 해봐라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런데 그 취재원이 그냥 뭐 그렇고 그런 취재원이었으면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을 거예요. 아, 정부원이 네. 취재원이. 네. 그런데 그 취재원은 굉장히 믿을만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을 때 네.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네네. 취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 네. 또 그분이 소개해 준 사람을 통해서 제보자를 만나게 됐고 첫 번째 제보자를 네. 그래서 그 제보자의 얘기를 들었는데 네. 너무도 충격적이었죠. 네. 그 당시에 그 첫 번째 제보자는 네. 라마다 르네상스에 근무를 하셨던 분이라고 했고 그분이 어느 층에 어디서 근무를 했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금방 특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네. 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줄리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있던 사람이 여러 사람들이 그럼 그 이름을 기억을 하고 있었나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은 네. 대략 10명이 넘으시고요. 네. 10명이 넘으시고 이거는 이제 제가 경찰 조사에서도 말을 하지 않은 부분이지만 이름만 대도 알만한 유명하신 분들도 있으세요. 줄리를 목격했다, 줄리를 안다 라고 말씀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꽤 유명하신 분들 네네. 정치계, 뭐 네. 재계 쪽에 계신 분들도 더러 있으셨고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한 실명을 밝힐 수가 없죠.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한테 굉장히 소중한 취재원들이고 제보자들이기 때문에 기자 입장에서는 취재원과 제보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냥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누군가가 다 봤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직접 그 사람 그분들과 그렇죠. 인터뷰를 네. 하신 거네요. 그리고 한 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휴대폰으로 네. 증거도 보여주셨어요. 증거도 보여줬는데 그걸 제가 찍어올 수가 없었죠. 녹취도 안 하고 또 녹음도 안 하고 뭐 이런 몇 가지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제 눈으로만 확인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것도 보고 되게 제가 충격을 받은 적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확신을 했습니다. 확신을 했고 아 줄리가 정말 있구나 존재하는구나 네. 라는 걸 확신을 했고 요거를 이제 2020년 9월 28일인가 29일경쯤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정대태 선생님한테 확인 전화를 한번 했어요. 네네네. 확인 전화를 해서 혹시 전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 정 선생님도 그때 확인을 해주셨죠. 네. 그런 이름을 들었다. 줄리 혹은 줄리 작가로 활동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라는 네네네. 거를 확인을 하고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제가 첫 번째 영상을 아마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제가 아마 영상을 만들어서 저희 열린감TV를 통해서 보도를 그러면 줄리가 그때 활동할 당시는 그 시기가 보수 극우 매체 특히 조선일보를 필두로 해서 줄리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몇몇 증거들을 내세웠거든요. 사진도 보여주고 했던 네. 것들이 대부분 2000년대 초반 사진들입니다. 네. 2002년에서 2004년 그 사이에
주로 이렇게 사진 찍혔던 것들을 보여주면서 네. 줄리를 활동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제가 제보자들로부터 들었던 줄리 활동 시기는 1994년부터 1997년 네네네. 약 4년 가까이 그러니까 94년부터 97년 그 사이니까 줄리가 대학생 시절이었던 거죠. 네. 그런데 조선일보나 다른 극우 매체에서는 대학원 시절 그러니까 졸업 97년 이후에 대한 얘기들만을 가지고 줄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어쨌든 줄리가 그렇게 일했다고 하니 그때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목격을 한 경우가 뭐 정말 실제로 있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을 다닐 때 이 친구가 이제 경기대 회학과를 다닌 걸로 저희는 취재가 됐었고요. 경기대학교에 회학과에 들어가서 그 자기 친한 친구들 네. 한 뭐 두세 명 정도와 함께 어울려서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볼케이노 나이트 클럽에 놀러 갔다가 네. 거기서 이제 흔히 말하는 마담뚜라는 사람들, 여성들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뭐 여대생들이 놀러 오거나 하면 네, 네. 그런 마담뚜들이 활동을 하면서 네. 그 여대생들한테 뭐 이런저런 추파를 던지면서 우리 그 회장님이 뭐 베푸시는 연회장에 여러분들 초대할 테니 마담뚜가. 네, 초대할 테니 같이 올라가서 네. 같이 즐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네. 그런 얘기 듣고 이제 거기에 아마 그 친구들과 함께 참석을 하게 되는 게 계기가 된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들었죠. 그때 실제 당시에 마담뚜로 활동했던 사람 중에 한 명으로부터 그런 얘기도 듣기도 했습니다. 들었는데 했군요. 그 사람은 줄리를 특정하지 않았고요. 네. 그 당시에 그렇게 활동하는 흔히 일반미로 활동하는 여성들이 그러니까, 많았다라는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네.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꽤 유명했던 여러 또 나이트클럽들이 있었어요. 네. 거기에도 대부분 그렇게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실제 존재했고 그 사람들은 이미 알다시피 보건소에 보건증이 나오시는 정식 직원들인 거고 그렇군요. 그분들 이외에 일반 여성들이 그렇게 활동을 했다라는 제보를 받은 거죠. 저희는 단 한 번도 열린관TV를 통해서 네. 김명신 씨가 접대업이라든가 유흥업소에서 근무했다고 한 적은 없고요. 네. 그 당시에 볼케노에서 근무했던 한 웨이터의 정보에 의하면은 유흥업소로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왔어요. 일반 음식점으로 되어 있었다고 얘기도 해요. 보통 이제 탈세 때문에 이제 뭐 음식점으로 그때, 많이 되더라고요. 그때는 그렇게 했답니다. 네. 그런 얘기도 들어서 그렇게 또 만약에 그분의 말이 사실이라면은 유흥업소 자체도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아,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거기에 그 나이트에는 룸으로 또 형성이 되어 있어서 네. 전체가 룸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볼케노 나이트 클럽을 들어가면 입구에 그 가운데 큰 월이 있고 양쪽으로 통로가 있대요. 양쪽으로 통로를 싹 들어가면은 이제 바로 앞쪽으로 해가지고 테이블들이 쭉 보이고요. 테이블은 원형 테이블에 그 초 있잖아요. 빨간색 초. 네네네. 네. 그들이 쭉 올라가 있고 네. 빨간색 초에는 명함들이 꼽혀 있는데 네. 담당 웨이터들 그렇죠. 명함이고 네. 맨 앞쪽으로 스테이지가 있고 스테이지 위쪽으로 약간 그 강당 형태로 이렇게 단이 있어서 그 위로 이제 그 무대 형태가 있고 아. 그 위에 뭐 DJ 박스도 있고 네. 또 가끔 여성 종업원이 올라가서 안무를 추기도 하고 네.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통로 좌우측 통로로 해서 큰 월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리 월벽이 있습니다. 유리 월벽 끝부분으로 해가지고 통로가 있는데 그 뒤쪽으로가 전부 다 룸입니다. 자 가보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제가 완전히 다 외워버렸고요. 네. 예, 룸이 쫙 있는데 룸이 한쪽만 해도 뭐 되게 10개 정도, 양쪽으로 한 20개 정도의 룸이 있는데 룸도 작은 룸이 있고 대형 룸이 있고 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어쨌든 그 곳에서 그 상황, 그런 상황들이 어쨌든 줄리에서, 거기서도 줄리가 활동을 한 건가요? 줄리라는 그러니까 그 나중에 그 이제 캐릭터가? 처음에 확인했던 그 몇몇의 제보자들의 얘기하고 맨 마지막에 나왔던 제보자 중에 한 명 중에 이제 흔히 센언니로 알려져 그렇죠, 있는 그렇죠. 김모 씨 여성분 네,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분이 이제 볼케이노 나이트클럽에서 줄리를 목격했다고 하셨는데 아. 그분이 보셨던 시기가 처음에 제보했던 시기하고 맞아떨어져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90년대 초반인 거죠. 그때만 하더라도 줄리는 아마 나이트클럽에서 일반 여성으로 이제 그 뭐 흔히 말하는 마담뚜들이 부름을 받고 오는 그런 형태 일반미 역할로 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보통 그런 데 같은 네. 이제 그 일부 그 자주 오는 친구들 또는 이제 네. 에이스급 같은 네. 관리하기 위해서 계속 그렇죠. 오라고 하죠. 공짜로. 그러다가 이제 네. 그 조남욱 회장의 눈에 띄어서 네. 조남욱 회장
호출을 받고 네네. 그 연회장에 자주 불려 다니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지 않았을까라는 게 그들의 공통된 제보였습니다. 네. 이 김명신 씨가 이제 그 김건희로 개명하기 전에 줄리로 활동했다라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네. 최근에 이제 우리 열린감TV를 통해서 내가 줄리를 봤다. 그녀의 말대로 취재를 했더니만 내가 줄리를 봤다라고 나오신 분들이 이제 안혜옥 회장님이었죠. 처음 안혜옥 회장님이 줄리와 함께 그래도 같이 앉아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관계를 맺어올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뭐 나중에는 오빠라고 부르기까지 하려고 하길래 오빠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대요. 안혜옥 회장님은. 네. 무슨 태권도 오빠라고 그러길래 내가 무슨 너한테 오빠냐고 아저씨 뻘인데 그래서 부르지 말라고. 실제로 그 줄리라는 사람한테 접대를 받은 거네요. 쉽게 말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안혜옥 회장님이 어찌됐든 간에 자기에 대해서 이명수 기자를 통해 가지고 욕을 하는 걸 듣는 순간 너무 붕괴해서 안 되겠다. 더 많은 진실을 이야기하겠다 싶어서 그 이후에 열린검TV 이후에 다른 매체에 나가서 더 많은 얘기들을 하신 거죠. 그러면 오늘은 방송을 네, 한 이 네. 정도 마무리하기도록 하고요. 네. 네. 옆에 있는 저희 권혁 기자와 함께 그리고 앞에 있는 우리 또 김유땡 씨와 함께 저를 도와주시는 많은 분들과 또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열린검TV를 다시 재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음이 좀 급하시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시고 네. 응원해 주시면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